자,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자, 뒤로 딱 기대세요. 뒤로 기대세요. 편안하게 앉아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제 얼굴을 봐야 안 봐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제가 수업을 하면 제 얼굴을 봐야 안 봐요? 보면은 피로가 쌓이는 얼굴이다. 피로가 풀리는 얼굴이다. 제 얼굴에 미운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산소 같은 남자인데 미운 구석이 없어요. 파한 대소 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너무 부정을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부정이다, 긍정이다. 긍정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오늘 뭐를 배웠냐면 이거를 배웠거든.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배웠어요. 그 서류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이렇게 나오거든. 그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의 가장 전형적인 예는 계약서입니다. 계약서. 오케이. 그 계약할 때 그 계약서에 금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거든. 그럼 핵심은 이거예요. 계약이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면 금인을 받는 겁니다. 계약이면, 계약은 맞는데 소유권이 이전 안 된다 그러면 금인일 필요가 없어. 계약은 맞아. 소유권이 이전 안 되면 금인을 받을 필요는 없어.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경매, 공매, 상속, 취득, 시효, 수용, 진정, 명예회복,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 그럼 금인을 받지 않아요. 계약 해제하는 것은 중간 생략 등기와 관계가 없어. 자, 이 가등기는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금인 거래 가액 이때 토지거래 허가서는 가등기 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본등기 때 제출한다는다 한다. 그래 받아들이면 돼요. 자, 그다음에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 도민을 제출하는 등기거든. 대장을 제출하는 등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부동산 표시의 변경 경정, 멸실 등기. 그러면 도민입니다. 도면 핵심은 이거예요. 부동산 1부자가 딱 들어가면 도민을 전부 해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인데 토지 소유권 보존은 X, 건물 소유권 보존은 X, 여러 개 건물이 있을 때는 제출해. 아파트라는 말만 딱 들어가면은 도면을 첨부한다는다 한다. 그 다음에 도면은 컴퓨터로 작성하는 게 원칙인데 자연인과 비법인은 서면으로 작성해도 뭐다 된다. 법인은 반드시 컴퓨터로 작성해가 가야 돼. 그래 이해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러면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는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써야 되거든. 그런데 한국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 기타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없으니까 주민등록번호에 대신하는 번호를 줘요. 그러면 부여기관은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장이고 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기소 등기관, 재외국민은 대법원 소재지관을 등기소 등기가, 비법인 국내 사무소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은 외국법인은 시장군수 구청장, 외국인은 지방출입국 외국관서의 장, 그대로 외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이거든. 인감은 방문 신청할 때만 쓰는 말입니다. 전자신청에는 공인인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인감이라는 말이 없어요.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자, 이때 법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7개를 공부를 하거든. 그럴 때 요 1번만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 인감증명서는 등기 의무자가 제출한다면 X입니다. 앞에 소유자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였을 때 제출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면 소유권 보존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입니다. 수용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멸실 등기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 그럼 유정입니다. 유정 단독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의무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가등기 명인이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때 가등기 명인의 인감을 들고 가야 되고 등기 필정보가 멸실이 됐다면 재교부가 안 되거든. 그럼 등기소 직접 가서 본인 여부 확인을 받으면 돼요. 이때 인감 들고 가야 돼요.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서자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서류 써준 사람 인감증명서는 전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은 이 위에 세 개는 공정을 받아와도 인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이 밑에 네 개는 공정을 받아왔다면 인감은 필요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요 6번입니다. 6번. 1번, 2번, 3번과 6번은 인감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그 인감도 첨부하고 대리인의 인감도 첨부해야 돼. 그래서 1번, 2번, 3번, 6번입니다. 그래 이해해 두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워야 돼요. 시험에 두 문제는 출제를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등기 능력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일어날 때 물건은 시험에 잘 안 내. 권리는 점유권, 유치권, 동산질권, 분미기지권, 특수지역권, 토지통행권 등기하지 않는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니까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저당권과 비담보채권, 지역권과 유역지 분리처분할 수 없다.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의 보존등기 X, 지분의 용익권 X, 상속지분만의 상속등기 할 수 없어. 이중입니다. 보존등기인데 다시 보존등기는 안 돼. 전세준 집을 다시 전세줄 수는 없어. 그걸 이해해두면 돼요. 그 다음에 동시에 신청 하이알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각하합니다.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줘요.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하이알 등기를 신청을 하면 각하해요.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하 통과 농지 전세 안 되죠. 하천의 용익권은 설정할 수 없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끝났다면 세 군데와 관계가 있어요. 등기소에서 등기가 끝났다면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보내주게 돼 있고 대당소관청에 알려주게 돼 있고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통지를 하는 거라. 그럼 여기서 딱 정리를 할 때 등기필정보 제공을 묻는지 등기필정보 통지를 묻는 일을 합니다. 제공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공동신청, 성소한 등기 의무자. 여기서 통지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그럼 이거는 이제 이거를 갖고 공부하면 되는 거라. 그래서 등기필정보 제공은 공동신청이라면 공동신청은 전부 다 해야 돼. 전부 다. 단독신청은 의무자가 없으니까 안 해. 그러나 예외적으로 성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할 때는 단독이지만 의무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인에게 통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새로운이에요. 이거는 새로운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작성하지 않아. 요거 예외는 나중에 배워야 돼. 지금 배우면 헷갈려서 안 돼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 설정등기, 이전등기는 작성을 하는데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거는 작성하여 통지하지 않고 등기 완료 통지만 하는 거라. 그래서 성소한 등기 먼저 채권자 대위 신청 직권 보류 등기 본인이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공서는 등기필정보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작성 안 하고 그 대신 끝났다는 등기완료 통지는 하는 겁니다. 등기필정보가 멸실이 됐을 때 등기소에 갈 때 인감을 들고 가야 되고 그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권리자에게 말소했다는 것까지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해두면 돼요. 전자신청 방문신청이거든. 잡습니다. 여기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 없다. 대리인은 자 이게 전자신청에는 자격자, 대리인, 변호사, 법무사만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방문신청의 대리인은 제한이 없다. 인감은 전자신청에는 인감이라는 말이 없다. 방문신청에는 뭐다? 있다. 그 다음에 전자신청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 한 번 사용자 등록을 하면 3년을 쓰고 되죠. 기간이 다가오면 3개월 전부터 연장할 수 있어. 연장을 할 때는 전자문서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는 없어요. 사용자 등록을 할 때는 본인 여부 확인해야 되니까 인감증명서를 들고 가야 되고 주민등록 등초본을 들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본인이 있고 대리인이 있거든. 사용자 등록은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만 하면 됩니다. 본인이 하면은 본인이 전자 사용자 등록하면 되고, 대리인에게 등기 사무를 맡겼다면 본인을 할 필요 없고 대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간이는 1인, 정정은 전화. 그러면 서류 신청서를 삭제, 수정했다면은 서명 또는 날인, 서명하고 날인이라면 오더엑스다 X.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이걸 자꾸 읽어야 된다, 안 읽어야 된다? 읽어. 자, 그럼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 시험 문제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집에 가지 마세요. 풀고 가세요.